대세님의 성대모사 홍진영 씨. 홍진영 씨 목소리 들려주세요. 너 피카? 너 피카 여기까지. 네네. 계속해서 최하정 씨.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여기까지. 네, 짧습니다,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씨. 김구라 씨, 너나 잘하세요. 여기까지. 네네, 짧게, 짧게, 짧게. 교과서적인 목소리. 아주 교과서적이네, 아주. 아, 그렇군요. 아, 예, 구분이 맞나봐요. 너 피카. 네. 자, 이번에는 카멜레온의 개인기, 101의 에너제틱을 2배속으로 과연 베스티의 유지가 맞을지. 음악 주세요. 자, 2배속입니다. 2배속. 김호영 괴성 들었나요, 괴성? 어, 김호영 기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어허. 전 사실 아까부터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저 색감 오시면 너무 스타일이 좋은데. 김호영 스타일이야. 진짜 하겠네, 정말. 춤까지 그 덕분에. 춤까지. 예.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일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여지 없는. 저 구두를 신고 저 두 배속을 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 저도 저희 노래의 두 배속은 되게 힘들어요. 뭐 저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좀 짐작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 알 것 같아요. 네, 아, 알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활동을 했었던.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자, 굉장히. 알아? 뭐예요? 아니, 그러면 유지는 아니에요, 유지? 유지는 아니에요. 아, 유지는 아닌걸로? 유지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카멜레온의 개인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절대 음감의 소유자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요 아코디언을 말이죠. 예. 아닌가? 뭐라고요?